대치동 스카이 입시교육 인문논술 안선주입니다. 여러분 오늘은요 작년 2024학년도 인문논술 1 파트에 출제되었던 기출문제를 한번 함께 살펴보실 텐데요. 그 중에서도 특히 3-2번에 출제되었던 문제가 학생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었던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출제되었을 때 어떻게 반응하고 대비해야 하는지 그 점을 집중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저희 문제를 살펴보기 전에요, 간단하게 이화여대 지금 현재 모집 요강을 살펴보실 텐데요. 현재 스카이 입시교육에서 다양한 형태의 첨삭 수업이 진행되고 있으니까요, 많은 관심 가져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인문계열 1의 경우에는 인문과학대학 그리고 사범대학의 학과들을 대상으로 진행이 되고 있고요. 전형 요소 및 반영 비율을 살펴보시면 논술 100%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신은 반영되지 않고요. 다만 이제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이 있기 때문에요. 인문 계열의 경우에는 국어, 수학, 영어, 탐구 4개 영역 중에서 3개 영역의 등급 합이 6 이내를 맞추셔야 한다라는 점. 네, 이 점을 유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문제를 한번 살펴보실 텐데요. 3-2번 문제는요, 제시문 바에 나와 있는 사르트르의 존재에 대한 설명을 바탕으로 제시문 4의 남자가 처한 상황에 대해 서술하시오 였습니다. 그러면 이때 저희가 파악해야 할 요소는 크게 세 가지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우선 첫 번째로는요, 사르트르가 존재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을 하고 있는가를 봐주셔야 되고요. 두 번째로는 제시문 4에서 남자가 어떠한 상황에 처해 있는지를 파악하셔야 할 겁니다. 그리고 이 두 가지에 대해서 함께 서술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특히나 이러한 상황에 대해서 제시문 바에 나와 있는 내용을 바탕으로 설명하라고 했기 때문에요. 세 번째로 파악해 주셔야 하는 요소는 이 두 가지가 어떻게 연결성을 가질 수가 있을까? 어떻게 연결을 시켜서 서술해야 할까? 이 점을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제시문 바를 먼저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네, 1문단부터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무신론자였던 사르트르는 인간은 사물과 달리 그 본질이나 목적을 가지고 판단할 수 없다고 보았다. 예를 들어 연필은 사물이죠. 처음부터 쓴다는 목적으로 만들어진대요. 무엇인가 쓴다라는 것이 연필의 본질이므로 연필의 존재는 그 본질로부터 나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즉 사물은 그 본질이 존재에 선행하는 것이다. 그래서 사물의 특징에 대해서 언급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딱 대조 표지가 제시가 되고 있죠. 그러나 인간은 사물과 다르다. 지금 여기에서 명확하게 인간과 사물의 차이에 대해서 언급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지문 내용을 파악할 때요, 이러한 차이를 중심으로 파악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어떤 점이 다르냐? 사르트르는 인간이 신의 뜻에 따라 만들어진 존재라는 기존의 통념을 거부하면서, 네, 무신론자라고 앞부분에 제시가 되어 있었죠. 인간은 우연히 이 세계에 내던져진 채 스스로를 만들어가는 존재라고 보았다. 네, 여기까지 봤을 때 인간과 사물의 차이가 어떻게 파악이 되시나요? 사물의 경우에는 목적에 의해서 만들어진다 라고 하면 인간의 경우는 어때요? 스스로를 만들어갈 수 있는 존재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 문단을 보시면요, 본격적으로 어떻게 분류를 하고 있는지 제시가 되는데요. 이 세계의 모든 존재를 의식의 유무를 기준으로요, 의식이 없는 사물 존재와 의식이 있는 인간 존재로 구분을 했대요. 그래서 우리는 제시문 바에서요, 이 사물 존재, 의식이 없죠. 그리고 인간 존재에는 의식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차이를 중심으로 이후 내용도 파악을 해보도록 할게요. 사물은 우선 의식이 없다. 그리고 인간의 경우에는 의식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이때 사물 존재를 즉자 존재로
그리고 인간 존재를요, 대자 존재로 각각 명명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렇게 개념적인 언어를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후에 서술을 할 때도 이런 개념적인 용어를 사용해서 서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사물은 즉자 존재, 인간은요 대자 존재,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여기서 즉자 존재는 일상의 사물들처럼 의식이 없기 때문에 그 자리에 계속 그것인 상태로 남아있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반면에요, 여기서도 명확하게 대조표지 반면에 라는 것을 사용해주고 있죠. 대자 존재는 자기 의식을 가진 존재입니다. 따라서 자기 자신을 대상화하여 스스로를 바라볼 수도 있고 매 순간 자유로운 선택을 통해서요 자신을 만들어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해요. 이 내용은 1문단에 제시됐던 내용하고도 연결되는 맥락이죠. 네, 그래서 2문단에서는요 자유로운 선택이라는 단어가 다시 한번 강조되고 있다라는 점을 기억해 주시고, 또한 사르트르는 인간의 자유로운 선택이 타자와 연관된다고 여겼습니다. 이때 지금 타자가 새롭게 제시가 되고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주체적 의식을 지니고 살아가듯이 타자도,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주체적인 의식을 지니고 있어서 내가 아무리 주체성을 지닌 존재라 하더라도 나를 바라보는 다른 사람, 즉 타자는 나를 즉자 존재처럼, 즉 사물처럼 객체화하여 파악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때 저희가 추가적으로 알아둬야 하는 개념으로서 대타 존재라는 개념을 제시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때 이거 파악하셔야겠죠. 인간은 타자와의 연관을 맺고 있기 때문에 그로 인해 대상화될 수 있다. 지문에서 객체화라고 제시를 해주고 있었죠. 그리고 이렇게 규정된 모습을 무엇이라 한다? 대타 존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문단 내려가 볼게요. 그러나 사르트르는 이렇게 자신이 타자의 시선에 노출되더라도 자신의 행위를 계속해 나가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앞에서 자유로운 선택 계속 강조했었죠. 자신의 선택에 따라 행동하며 그것을 타자가 받아들이도록 함으로써 자신의 선택 속에 끌어들일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인간은 참된 자아를 찾기 위해 타자의 시선을 두려워하거나 피할 것이 아니라 이를 극복하고 자신의 행위를 선택하며 살아가야 한다 라고 해서 사르트르는 대자 존재로서의 인간의 주체적이고 자유로운 선택, 그것을 중시하고 있음을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네, 그러면 이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요 이제 사에 제시되어 있는 상황을 파악해 보도록 할 텐데요. 사에 제시되어 있는 지문은 소설 지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인물이 처해 있는 상황이 어떻게 설정이 되어 있는지 파악하는 게 중요하겠죠. 자, 첫 번째 부분을 보시면 사상체대의 폭설로 완전히 마비되었던 도로와 거리, 이렇게 부정적인 상황이 먼저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단락을 보시면요, 평소 걸음으로 10분이면 왔을 곳을 1시간이 지나서야 도착했다. 지금 뭔가 문제가 발생한 상황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요, 익숙하지 않은 노동의 남자는 금세 지쳤다. 문제를 직면하고 힘들어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빨리빨리 어딘가를 가야 하는 것 같은데 빨리 갈 수가 없는 상황이죠? 그리고 나서 이제 다음 중략 이후 부분을 보시면 전화벨이 울립니다. 네. 근데 발신번호를 확인한 남자가 어때요? 인상을 확 구겨요. 네, 부장님,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제가 먼저 전화 드렸어야 하는데. 그럼 이때에 이 남자라는 인물은요, 우선 뭐 부장님이라는 이런 호칭을 봤을 때 평범한 회사원처럼 느껴지죠. 그러니까 지금 앞에 상황과 연결지어서 생각을 해보면 폭설로 인해서 도로가 마비되어서 빨리 출근을 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과 연결지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때 이제 부장님의 말씀을 한번 보세요. 김대리, 내가 지금 그런 인사 받자고 전화했는지 알아? 너 지금 어디야?
너만 출근 안 했어. 왜 이렇게 늦어? 지금 이렇게 면박을 주고 있습니다. 이때 이런 반응 보세요. 넌 그러니까 안 되는 거야. 지금 남자가 처한 상황을 잘 알지도 못할 텐데, 그쵸? 뭐 마비되었다 이런 상황은 알고 있겠지만 남자가 분명히 못 오는 이유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거에 대해서 넌 그러니까 안 되는 거야 라고 하면서 뭐 해버리는 거예요? 이 남자라는 인물을 대자 존재로서 대하는 것이 아니라 마치 사물처럼 자기 마음대로 판단해버린 거죠. 그래서 이때 남자가 부장님에 의해서 객체화되고 있다라는 사실, 이것을 파악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럼 객체화되었다라는 것은요, 결국 이 남자가 타인의 시선, 즉 부장님의 시선에서 사물처럼 즉자 존재로 규정되고 있다라는 것이겠죠. 그리고 이제 다음 내용을 마저 살펴보시면, 빨리 안 오고 뭐해? 과장의 문자가 도착했다. 계속해서 재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쵸? 계속 재촉하는 상황. 그리고 나서 이제 이런 부분 한번 볼게요. 남자가 삽을 쥐고 기계적으로 움직였다라고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럼 이때 남자의 모습은 앞에서 즉자 존재, 즉 사물처럼 규정된 것처럼 마치 기계적인 행동을 보이고 있는 상태. 즉 남자는요, 타자의 시선에서 사물로 규정되는 것뿐만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도요, 사물처럼 전락이 돼버린 상태입니다. 사물화되어 있는 상태다. 즉 대자 존재로서 역할하지 못하고 즉자 존재로 전락한 상태가 드러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이제 다음 단락을 보시면, 뭐 맞은편에 불 꺼진 편의점이 있었다. 편의점 간판을 보자 온장고에 든 따뜻한 캔커피가 마시고 싶어졌다. 얼마 전까지 일상이었던 것들이 지금은 손이 닿지 않는 저 눈 밑에 파묻혀버렸다. 네, 누가 만들어 놓았는지 그 앞에는요 뭐가 있냐면 눈사람이 서 있어요. 그래서 눈사람의 표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얘가 또 웃고 있어. 그쵸? 그 웃는 얼굴이 남자는 잠시 멈춰서게 만들게 되죠. 눈이 재앙이 되고 눈 때문에 일상이 무너진 곳에 서 있는 웃는 얼굴의 눈사람의 김새는 농담 같았다.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이 완전 최악인데 눈사람은 웃고 있네요. 그쵸? 뭔가 아이러니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남자의 모습에 주목을 하셔야 돼요. 남자는 자기도 모르게 그 입모양을 흉내냈다라고 이야기하네요. 그쵸? 그러니까 결국에요, 이 눈사람이라는 사물은 남자가 완전히 눈사람처럼 사물로 전락했음을 보여주는 그러한 장치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남자의 웃는 얼굴 그리고 눈사람의 웃는 얼굴이 겹쳐서 그렇게 연상이 되셔야 합니다. 즉 이때의 남자의 모습은 완전히 즉자 존재가 되어버린 상태죠. 그쵸? 그래서 여기까지 이제 남자가 처한 상황을 살펴볼 수가 있었고요. 그러면 이러한 상황을 통해서요, 결국에 작가가 말하고 싶었던 바는 무엇일까? 이 상황 설정의 의도는 무엇일까를 또 생각해 보는 게 필요할 텐데요. 남자는 평범한 회사원이라고 했어요. 그쵸? 그 회사를 다니면서 모습이 어때요? 주체적이고 능동적으로 일하는 모습이 아니라요, 기계 부품처럼 일하는 모습이에요. 그쵸?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어떤 현대의 문명사회, 그러한 문명사회 속에서 인간이요, 능동적으로 살아가지 못하고 오히려 부품으로 전락되는, 소외되는 그러한 현상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 문명의 인간 소외, 즉 그러한 폭력적인 모습을 드러내고자 하는 그러한 목적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럼 여기까지 이제 파악해 보셨으면,
다시 한번 문제를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제시문 바에 사르트르의 존재에 대한 설명을 바탕으로 이게 첫 번째 서술되어야 하는 요소라고 이야기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남자가 처한 상황, 이것이 세 번째 서술되어야 하는 요소. 그리고 마지막으로 더 중요한 것은 이 두 가지 사이의 연관성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세 내용을 어떻게 서술하면 좋을지 문항 해설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네, 제시문 반은 사르트르와 실존주의의 발췌문에 해당이 되고 있었고요. 이때 이제 주요 개념인 직자 존재의 사물, 그리고 대자 존재인 인간, 그리고 타자의 시선으로 규정되는 대타 존재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글이었습니다. 그리고 제시문 4는요, 네, 교과서에 실려 있었던 소설 스노우맨의 발췌문이고요. 눈사람이라는 소재가 발췌된 부분에도 제시가 되어 있었죠. 마지막 부분 한번 살펴보시면 이 남자의 모습을 통해서 인간을 기계와 같은 비인간적 존재로 전락시키는 경쟁적인 현대사회를 비판적으로 그리고 있는 소설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네요. 그럼 앞서서 우리가 파악했던 이러한 상황 설정의 의도, 현대 문명의 인간 소외와 폭력을 고발한다 라는 것을 네, 올바르게 파악했다 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채점 기준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우선은 제시문 바의 내용, 그쵸? 직자 존재, 대자 존재, 대타 존재의 개념을 잘 서술하였는지. 그리고 이때 계속해서 강조가 되었던 것은 이것이었어요. 대자 존재인 인간은 자유로운 선택이 가능하기 때문에 주체적으로 선택을 하며 살아가야 한다라는 이 지점 있죠? 이 지점을 명확하게 짚어주셔야 할 겁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이러한 관점을 바탕으로 사에 대해서 서술하는 것이었는데요. 남자가 회사 상사들에 의해 무능한 직원이라는 대타 존재로 객체화된다라는 것, 남자는 객체화된다라는 것 앞에서 파악했었죠. 객체화된다라는 것은 직자 존재로 규정되는 것, 이렇게 규정될 수 있는 존재, 이것은 대타 존재였습니다. 이 내용이 반드시 포함이 되어야 할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다음 내용, 또 중요한 것 있죠. 대자 존재인 인간이지만 실제로 남자의 모습은 어땠나요? 기계적으로 행위를 하고 있는 모습, 사물처럼, 직자 존재처럼 기계화되고 있다라는 것, 이 내용도 포함을 해 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서는 이러한 상황 설정의 의도를 포함해 주시면 되겠죠. 그러면 한번 예시 답안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제시문 바의 사르트르는 세계 모든 존재를 의식의 유무에 따라서 사물 존재와 인간 존재로 구분하고 직자 존재에 대자 존재로 각각 명명을 했습니다. 이때 직자 존재는 자기 의식이 없기 때문에, 의식의 유무가 분류의 기준이었죠? 의식이 없기 때문에 그것인 상태로 남아있다면, 대자 존재는요, 의식을 지니기에 자신을 대상화하여 바라볼 수도 있고 자유로운 선택을 통해 자신을 만들어갈 수 있다고 말하였습니다. 또한 그는 인간 존재는 주체성을 지닌 존재이면서 타인의 시선으로 규정되는 대타 존재일 수 있다라고 했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에 속박되면 안 되고 참된 자아를 찾기 위해 타자의 시선을 두려워하거나 피할 것이 아니라 극복하고 자신의 행위를 선택하며 살아가야 한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여기까지 이제 제시문 바의 내용에 대한 이해를 서술한 것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러면 이를 바탕으로 이제 제시문 4에 대해서 기술을 해야겠죠. 제시문 4의 남자는 사상 최대의 폭설로 회사에 갈 수 없는 상황이었지만 우선은 이 부정적인 상황에 대해서 먼저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회사 상사들의 압박을 견디지 못하고 추위와 피로에 지쳤음에도 삽으로 눈을 파헤치며 회사로 향하고 있다. 여기까지는 상황 설명이고요. 이때 남자는 부장과 과장의 시선에 의해 타자의 시선이죠. 회사 내 무능한 직원으로 규정되는 대타 존재라고 할 수 있다. 네, 이 내용이 지금 포함이 되고 있습니다. 객체화되고 있다라는 점. 그리고 출근을 위해 기계처럼 삽질을 하는 그의 모습은 그가 회사 내 부품으로 객체화되고 있음을 나타내고요.
또한 그는 편의점 앞에 서 있는 눈사람의 웃는 입모양을 자기도 모르게 흉내를 내는데 이것은 사물처럼, 즉자 존재처럼 취급되고 있는 남자의 모습을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물로 전락되었다라는 두 번째 내용도 포함을 해주었어요. 폭설과 상관없이 웃고 있는 눈사람의 모습은 재앙 같은 폭설 속에서도 기계적인 삽질을 하는 남자의 모습과 겹쳐지고 있는 것이다. 결국 극심한 경쟁 속에서 인간이 사물화되는 현상은 사르트르가 말한 대자 존재의 모습과는 거리가 멀죠. 그래서 인간이 즉자 존재, 즉 비인간화됨을 보여주고 있다. 사르트르는 인간이 참된 자아를 찾기 위해서는 타자의 시선을 극복하고 자유로운 선택을 통해 자신을 만들어 가야 한다라고 주장했지만 이 소설 속의 남자는요, 자신을 물화시키는, 사물화시키는 현대사회에 저항하지 못하고 순응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또 아주 중요한 핵심적인 포인트 문장이라고 할 수 있을 텐데요. 사르트르가 강조했던 인간의 주체적인 것, 자유로운 선택, 이 모습과 남자의 모습은 상당히 거리가 있었어요. 그쵸? 그래서 대비되고 있는 모습, 남자는 주체적인, 즉 대자 존재로서의 모습이 아니라 즉자 존재의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다라는 점을 반드시 짚어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정리하면 이 소설은 폭설이라는 재앙적 상황에서 사물화되는 인간의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인간을 소외시키는 폭력적 현대 문명을 비판적으로 조망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래서 마지막에 포함시켜야 하는 요소로서 이야기했었던 이 상황 설정의 의도까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럼 여기까지 이제 예시 답안도 함께 살펴보았고요. 이렇게 주어져 있는 제시문을 바탕으로 다른 제시문을 분석하여 그 이해를 서술하라 라고 한 경우에는요, 이전에 나와 있는 제시문에 사용되어 있는 개념들 있죠? 뭐 즉자 존재, 대자 존재, 그리고 그때 강조점이었던 자유로운 선택과 같은 이러한 용어들을 반드시 활용해서 다음 제시문의 내용을 분석하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네, 그럼 여기까지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네, 그러면 여기까지 이제 작년 9월 모의평가 갈래복합 지문을 함께 살펴보셨고요.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